네, 그때도 80년대였는데 익스플로러 스타일 말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했던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V죠? 네. 그러니까 영 기타 보면 예. 두 개가 같이 있어. 네, 그쵸. 깁슨 꼭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테드 맥카티 삼형제라고만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모던은 거의 잊혀졌죠. 그 새로 나오는 모델 덕후. 근데 그 당시에도 딱 보면은 모던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고 국내에도 모던 스타일이 유통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익스플로러랑 플라잉 V의 그냥 투탑 체계라고 봐야 되겠고 그게 그때 당시에 좀 특수 쉐입, 헤비 쉐입의 시초였고 아직까지도 가장 큰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두 양대 산맥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좋아하셨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거만큼 그렇게 강렬한 기타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막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두 개밖에 없어. 진짜 시작이 대단했던 거죠, 정말.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이 V 형태인데 뭐 여기 미끄럼 방지 여기다가 그 뭐, 쫄대 붙어갖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잭 꽂는 여기가 플레이트가 여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있고, 여기 있는 애들도 것도 있고요. 있고, 네. 뭐 다양한 스타일의 V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버리는 그냥 이 이게 제일 나요? 네. 그냥 딱 그냥 V 같아요. 네. 네. 단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 무시무시한 대칭의 이 디자인. 브레스토 화이아인데 예, 브레스토 화이아 네. 네. 이렇게 플라잉 V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명불허전 플라잉 V죠. 거기다가 커스텀 샵 전 세계 200대 한정판 그래서 425만 6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425만 6천 원은 뭘까요? 항상.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뭐랄까? 진짜 로망 중에 로망인데 그렇죠. 너무 치기가 불편해서 저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따로 놀죠 이게 네. 예. 결국 이거밖에 없는데 잠깐만 아 이게 아직도 적응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되나 안 되지 않을까요 저쪽 팔에 피곤이 너무 그렇죠. 빨리 올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뭐랄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니 딴 짓을 못 해요. 네. 뭘, 뭐 그죠? 이펙터를 네. 조절한다든지 와우를 맘대로 그렇죠, 하면 뭐. 기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예. 아니면 뭐 아, 이거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이건 당연히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정말 아니. 아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한 사람 이거 없어. 네, 이거 있었어. 예. 이거 어쨌든 이거 이게 뭐랄까 딱 이렇게 고정은 되니까 이게. 예. 뭘뭐 하여튼 그렇죠. 예. 진짜 좀 어떻게 해야 이거 될지. 이거 멜빵도 필요 없고 괜찮은데. 네. 어떻게 해도 불편한 기타. 예, 그게 그래요. 바로 플라잉 V죠. 예. 네. 불편해.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자, 이 플라잉 V 커스텀 샵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110.5cm 전장에 38mm 두께 78mm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원피스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리치라이트 지판 역시 마마리 스펙이고요. 그로버 키드니 머신에 대해 42.9mm 너트 그리고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넥픽업, 브릿지픽업 각각 490R, 498T 전부 다 지금 커스텀샵 픽업 세트는 다 같아요.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메카스의 아들이 만들었구나. 네,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투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튜너매틱 스탑바텔 이거는 저기 스탑바텔피스가 아니죠. 이거죠. 네, 이거 이제 쉐브론 예, 저기 네. 콤밧 저기 그렇습니다. 브레스트파이어 콤바트라 V 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피치는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상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뭐 이런 데서 다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뭔가 일단 멋 우선. 그렇죠. 멋 우선.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이죠. 네. 자, 그럼 네, 플랜브이 무게 한번 달아보죠. 예. 저는 이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예. 네, 무게 몇 대면? 일단 3338. 네, 3338. 또 탄착보는 좀 비슷하게 왔어요. 아, 40이라고 썼다 지우고 다시 쓴 거거든요. 다시 쓴 거거든요. 33은 좀 너무한 것 같고. 3.33 좀 너무 가볍지 너무 않은가? 너무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드는데. 생각이 좀. 선생님 아니셨잖아요. 맞췄네요. 어유. 바꾸기를 잘하셨네요. 엄청 가볍구나 이거. 와, 3.2야? 이렇게 가벼워? 마호가니인데 챔버든가?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사실 가볍지만 조금 더 쓴 게 있긴 있는데 야 정말 가볍네요. 3.30을 썼어야지 더 에크라시하게 맞췄을 거. 아 아깝다. 네. 김길도루님, 네. 네, 김길도루님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팬더 클린톤인데 이거 우렁차요. 원래 파이어버드 그냥 원래 고동색으로 생겼고 바인딩 없고 그거는 조금
속이 빈 소리가 약간 나요. 털털거리는데 이건 좀 알차죠. 네, 그렇습니다. 떼떼돌.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진짜 치다 보면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갖고 하이프렛 연주감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가 먼저 막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만 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다 갈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아예 한꺼번에 끝까지. 이거 뭐 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너무 편하니까 이쪽에서는 엄청난 편안함, 이쪽에서는 극도의 불편함. 그래서 하체 불만족, 네, 상체 대만족, 하체 불만족,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천국과 지옥을 상하체로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작 두 개를 했잖아요. 예. 익스플로러랑 그 파이어버드의 매력들을 적절히 중간 지점으로 예. 섞어놓은 느낌이죠. 마샬하고 참 찰떡으로. 그렇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이게 이제 팬더. 그리스를 해도 되게 길. 그래서 연속도 했었어. 마샬은 어떨까요? 마샬 뭐 기가 막히겠죠? 굿. 네, 좋습니다. 굿. 오,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익스플로러가 약간 그 하드락에부터 메탈 초입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파이어버드가 이제 블루스 끄트머리에서부터 여기 하드락 정도까지 이거는 여기서도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느낌이 아주 코어한 메탈 말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레인지가 좀 넓게 예. 사용하실 수 있는 빈티지. 네, 빈티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솔로도 되게 옛날 솔로 느낌 나게 모듈레이션 너무 들으셔가지고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 좋네요. 저는 정말
이 플라잉 V가 좀 다양한 매력을 중간 접점에서 참 잘 갖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425만 6천원입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저번에 눈 내린 기타 하나 있었죠? 매트 EP 스노우폴 레스폴 커스텀 아웃핏 6현 모델. 거기에 저희가 그 트리비움에 대해서 좀 혹시 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 밑에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 메탈리카 카피 하시다가 예 뭐, 그렇더라고요. 네. The Strokes 23님 네 The Strokes 23 본인의 고등학교 축제에서 매트 EP가 메탈리카를 커버하면서 시작된 밴드가 트리비움입니다. 그리고 매트 EP는 출신지는 일본이지만 한 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부모님이다 일본 사람이신가 봐요.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네, 어렸을 때 그냥 미국으로 간 거죠. 네. 이민 2세구나.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 스트로크 23님 뭐 트리비움 팬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친히 또 댓글을 달아주시기 위해 안 보이던 닉네임으로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버드랑 익스플로러의 중간인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딱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어요. 파이어버드,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게 딱 합치기가 좋은 게 파이어버드잖아요. 네. 그리고 익스플로러잖아요. 네. 새와 모험, 네. 모험을 떠나는 새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 플라잉 V. 네. 네. 날개를 펼치고 모험을 시작한 새 이렇게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플라잉 V. 저거 두 개를 합쳐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우리 지금 분석이 잘 됐네요. 네, 그러게요. 기가 막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좋네. 새가 모험을 시작한 느낌. 네, 플라잉 V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딱 진짜 그 느낌에 저도 찬성을 하는 게 예. 중간 접점인데 위에 있다 예. 플라잉을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플라잉 V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이거 뭐 점수를 줄래도 아주 불편합니다. 기타를 몸에 지니고 무언가 딴 걸 하기가 예, 가장 안 좋은 기타죠. 아 이게 참 진짜 많이들 주고 싶지만 이게 운용이 좀 어려워요. 예.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 200대 한정판 딥슨 커스텀샵 2017 플라잉 V 커스텀 8585에 아주 준수하고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골룡포 무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네. 골룡포 이제 약간 좀 이제 저쪽이 되면은 살짝 4대부 정도로 이제 내려온 느낌. 그렇죠. 네. 에피폰에 반란을 모사하고 있죠. 네, 와일드캣 4와 네. 아, 와일드캣 대화죠. 그렇습니다. 반란을 꿈꾸는 네. 길고양이 네. 월드캣코와 다음 시간에 에피폰 일렉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